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와, 하늘 보세요. 양털 구름. 와, 전형적인 가을 하늘. 아, 오늘은 제가 이제 다음 주에 굉장히 추워진다 그래서 고구마도 캐고 꽃도 월동 안 되는 애들 정리하려고 왔어요. 와, 진짜 하늘이 너무 예쁘죠? 하늘 먼저 이렇게 담아드리고요. 시작해볼까요, 이제? 고구마 이렇게 캤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제일 먼저 캤을 때 고구마거든요. 고구마가 이렇게 너무 커가지고 터졌어요. 땅속에서 너무 있다 보니까 얘가 터져버렸어요. 이렇게 터진 애들, 그리고 벌레 먹은 애들, 이게 이제 좀 늦게 캐니까 벌레가 이제 금뱅이가 이렇게 먹기도 하거든요. 좀 키우느냐고 놔뒀더니 벌레들이 이렇게 먼저 시식을 하고 또 이렇게 너무 커가지고 큰 것들은 데는 이거 하나씩 달린 거예요. 이렇게 큰 것들은 하나씩 밖에 안 달려가지고 아주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도 사이즈가 요 정도 돼야지 요 정도가 돼야지 고먹기도 좋고 쪄먹기도 좋고 해먹기 좋은 사이즈. 요거는 이제 벌레도 안 먹고 아주 깨끗한 거 여기 바구니 한 바구니 요거는 이제 벌레 먹고 터지고 여기는 제가 캐면서 호미 삽으로 막 찍은 거 아니면 쬐끄만 짜투리 그래서 이렇게 고구마 이렇게 수확을 했습니다. 그래도 한 줄에서 이게 이 밭 줄기가 거의 한 줄은 안 되지만 그래도 여기서 이게 한 단 심은 거거든요. 한 단 심어서 이렇게 겨울에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이 정도면은 저희 먹을 거는 충분하답니다. 고구마 양식 이렇게 수확을 했어요. 이제 하단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월동 들어가야 할 하초들 이제 뽑아 볼게요. 아, 해도 해도 끝이 없습니다. 아침에 제가 9시에 나와서 고구마 캐고 이렇게 정리하는데 아직도 못 끝났어요. 아직도 샤프란도 있고 캐내야 될 게 아직도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캐고 나서 후회되는 게 있어요. 이 란타나 괜히 뽑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너무 덩치가 크고 그리고 얘가 1년 만에 이렇게 큰 거잖아요. 그냥 삽목을 하면 될 걸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지금 그래서 얘네들 일단 물에는 담궈놨어요. 물에 담궈놨는데 얘네들이 얼만큼 버텨줄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시 또 묻어준다고 해서 지금 사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이제 내일 다음 주는 영하권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꽃들이 다 상할 텐데 괜히 뽑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이미 일은 저질렀으니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지금 막 나름 한다고 일은 했는데 많이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많이 했는데 이거 샤프란을 못했어요. 샤프란. 샤프란은 이거 월요일날 아침에 와서 이거 샤프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화분에 담으려고 했더니 이렇게 핑크색이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 지금 넓은 화분에다가 좀 다 담아야 되겠어요. 화분은 지금 있는데 다 옮겨 담아야 되겠어요. 지금 요거 씨앗 다할리아거든요. 씨앗 다할리아 이제 꽃이 없어서 그냥 일단 요만큼 뽑아 봤더니 얘네들이 그래도 이렇게 구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 지금 요거는 자수정인데 얘가
보니까 뿌리로 번식을 하더라고요. 뿌리로 번식을 해서 엄청나게 번식이 됐는데, 이거 보내주신 분이 집안에 들어가려면 작은 아이를 데려가라 해서 일단 제가 이렇게 작은 거랑 조금 큰 거랑 같이 두 가지를 심었어요. 단정아, 학자스민, 개나리 자스민, 요렇게, 요거. 자수정도 요렇게 두 가지. 키 적은 거랑 키 큰 거랑 이렇게 했고요. 이거는 유리오프스. 유리오프스는 한 화분에 이렇게 담아서 지금 요거는 지금 얘네들이 이제 며칠 동안 몸살 할 것 같아요. 이렇게 꽃 피고 있는데 뿌리를 건드려서 큰일이에요. 잘 못 살면 어떡하죠? 얘네들 죽으면 진짜 안 되는데. 그래서, 얘는 뽑아보니까 흙이 따라오지를 않아서 다 흙이 다 털린 상태로 이렇게 해서 심어졌고요. 이거는 굴새는 그래도 흙이 있어서 이렇게 그래도 이제 몸살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발렌타인 자스민도 뿌리가 밑으로 막 뿌리 그 화분 밑으로 해서 뻗어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아마 몸살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라 주려고 하다가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감히 지금 자르지를 못하고 그냥 이대로 심었답니다. 그래서 일을 오늘 엄청 많이 했는데 그래도 할 일이 너무 많고 저기 푸른바구도 여기 이거 푸른바구도 이게 월동이 안 되는데 얘도 노지 월동이 안 되거든요. 근데 요거 아게라톤도 한 달 했는데 지금 못한 게 너무 많아요. 뭐 끝이 없습니다. 이 푸페아는 그냥 뭐 여기서 돌아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우리 아들이 선물 받아온 건데 얘를 어떻게 심어? 어디다 심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 아까운데 요거 어떻게 하면 좋죠 이거? 푸페아 아 진짜. 그리고 배풍등도 못했어요. 배풍등도 못하고 이렇답니다. 일단 이렇게 했고요. 꽃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거 폼폼국화 요런 상태. 조금 더 커졌죠 얼굴이. 이거 내일 모레 이거 추우면 얘네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이거 그냥 잘라서 꽃꽂이를 해야 되나? 어떡하지? 아 너무 속이 상해 죽겠어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얘네들 어떻게 될지. 꽃도 못 피고 그냥 가게 생겼어요. 구절초, 빨간 구절초 여기 피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예쁘죠? 빨간색 구절초 여기 있는 거 빨간색 구절초 피기 시작했고 요거 오렌지색 여기도 오렌지 색깔 황화 구절초 홍화 구절초 내가 항화 구절초라는 것 같지? 이렇고요. 요런 꽃들이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아유 걱정돼요. 참 가엾어요. 진짜 꽃을 다 마음껏 피워주고 가야 될 텐데 요런 상태로 있고 요 자리가 아주 휑해졌답니다. 여기 자스민이랑 발렌타인 자스민이랑 그거 뭐지? 굴새랑 란타가 있던 자리가 이렇게 휑해졌어요. 이제 여기다 구근을 심으면 될 것 같아요. 튤립 구근 같은 거 심으면 요 자리에다 구멍이 있어서 이렇게 구덩이가 되어 있어서 여기다 심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튤립 심는다고 구덩이 팔 일도 없고 그냥 여기다 심어주면 될 것 같아요. 아유 세상에 메리골드 조금 추워도 얘네들은 좀 견뎌주겠죠? 저의 바람이랍니다. 아 세상에 이 예쁘게 핀 국화 이것도 당분간은 이렇게 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진짜 아까워서 큰일이에요. 이렇게 피고 있고요. 여기 홍화 코스모스도 홍화 구절초 많이 폈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이렇게 어우러져 있으니까 너무 예쁘죠. 이 자리는 여전히 이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또 여기도 많이 피고 있어요. 구절초 얘네들도 작년에 보니까 추워도 꽃은 피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추위에 강한 애들이라서 바로 금방 이렇게 망가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꽃은 다음 주에 영하 3도까지 내려가기는 해요. 목요일인가? 저희 있는 곳은 영하 3도까지 예보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설이 맞고 그래도 얘네들이 꽃은 늦게까지 피워줬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꽃은 계속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 국화가 어떨런지 모르겠어요. 요 국화가 잘라갈까? 요 예쁜 국화를
잘라갈까? 잘라가면 며칠 동안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주 정도에 잘라가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펴서 잘라다가 어디에 꽃꽂이 좀 하면 좋은데. 아유, 아쉽네요, 정말. 일단 요거는 한 주 더 기다려보고, 이거는 좀 잘라갈까? 오늘 이렇게 또, 아직 정리가 안 됐지만, 그래도 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담아드렸습니다. 부모님들, 저녁 시간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